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네, 동굴의 비유. 와, 딱 그거 보는데 그러니까 딱 그걸 알고 이제 뭔가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 아직 그냥 동굴에 약간 있는 것 같다. 그쵸. 이런 느낌? 어떤 사람이 족쇄에 차고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말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갑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진정한 세상을 봤다. 맞다. 근데 또 그러니까 세상도 바로 못 본다. 약간 여기서 신선? 신기? 빛에 이제 또 적응해야 되니까. 그쵸. 처음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플라톤의 그 예시처럼 수갑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동굴 밖에서 저랑 같이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즉흥 연기가 약간 마음의 수갑을 풀어주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그 옛날에 MBC 뜨거운 형제들 네. 그게 즉흥 연기가 네. 많이 들어가 있던데. 예. 네. 맞죠. 예. 네. 근데 그거 탁재훈 하는데 하나도 못하던데. 예, 네, 못하죠. 어색해하고. 그러니까 긍정하기? 약간 그거를 네. 배우고 보니까 왜 그게 안 이어져 나가는지 알겠죠? 그냥 누가 어떤 상황을 제시했을 때 딱 커트해버리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응만 하면 네. 바로 경찰이 그거 들어갈 텐데 네. 응을 아 내가 그래 그죠? 이러니까 계속 깨져. 그래서 어떤 연기가 최악인 줄 거기서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오늘 코발트님이 좋은 예시를 들었는데 절대 깨면 안 돼요. 배우는 기본적으로 가상을 즐기는, 연기라는 게 가상을 즐기는 건데, 그걸 왜 깨? 이해가 안 돼. 수영 선수가 그 올림픽 나갔어요. 결승전이야. 삥 울려서 하는데, 아,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잠깐 다음에 하자. 말이 안 돼. 연기라서 왜 계속 끊지? 근데 이거 수업하고 뭔가를 보면 네. 다 그렇게 보여요. 채플린 것도 그렇고. 그쵸. 기본적으로 개그맨들 특히나 개그 콘서트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지휘 거리 놀이가 아주 잘 드러나요. 상황도. 예를 들어서 김대희라는 배우가 개그맨이 조직의 보스야.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상대 보스? 보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상무라는 애가 유상무상무상이 나와서 걔는 똘만인데 보스를 계속 막 때리거나 뺨 때리거나 당황시키는 거 이런 거래. 어때요? 제가 설명드렸죠. 어디서 재미가 나오냐? 지휘관계가 역전될 때 재미요소가 나오는 거야. 전문가라면은 단순히 어떤 재미를 보고 느끼고 내가 그걸 체험하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 자체를 알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스마트폰 전문가다 하면은 이거 분해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들었고 어디 CPU 들었고 어디 메모리 카드 들었고 그걸 다 알 때 그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의 전문가다? 전문적인 배우다 할 때는 그게 진행 방향, 스토리, 구조 다 알 때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할 때는 뭐랬어요? 연기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전문가야.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전문가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공부할 때. 유튜브는 어쨌든 요약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4시간 우리 수업해도 사실 굉장히 단시간에 엄청난 정보가 압축돼서 그리고 내가 또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 정신줄을 잘 잡아야 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 수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이거 보고. 유튜브만 계속 돌려봐요? 살아있을 때. 나는 보통 사람들이 영화 만들고 연극 만들고 하면 막 항상 뭐 사람들이랑 막 짜질 거라고 하고 막 어디서 막 놀기도 막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놀아본 적이 없어요. 작품 할 때 아니면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거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이런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재밌는데. 백조가 우아하게 이 물 위에 떠 있으려면은 아래에서는 발로 물장구를 엄청 치는 거예요. 그 노력의 과정이 다 있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막 폼나게 깐내영화제 가서 상 타고 이랬다. 하여튼 그 노력의 과정이 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 겉모습만 이제 남이 그러니까 열매만 따고 싶어 하는 거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의 열매 정말 값지잖아요. 근데 씨도 뿌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 가서 뭐 그 논밭도 관리해야 되고 그 고단한 거는 하기 싫어하더라고. 그걸 뭐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요행을 바란다. 그런 사람들은 99.99999 거의 100%의 확률로 망해요. 잘 될 수가 없어. 실제로 제가 과거에 그 10대 때 로또가 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그런 어떤 거금의 복권을 살 수가 있으니까 두 명의 케이스를 공부한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한 친구는 남학생이었고 한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둘 다 10대 때 10대 후반 때 수십억 원 수십 수백억 원의 당첨금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얻은 거죠. 이미 10대 후반 때 성인이 되기도 전 때. 근데 10년쯤 후에 그 사람들 다 인터뷰 보니까 두 친구 다 마약 중독자 돼서 땡전 한 통 안 남았어요. 그런 운이 나한테 왔을 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우리 저기 만두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운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한데 엄청 큰 어떤 무거운 운이라는 것이 떨어질 때는 그 종지가 깨져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10대 때 복권 당첨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건 나한테 저주였다고 말하고 이제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해요. 강제 해탈된 거죠. 해탈을 한 게 아니라 해탈이 됐어 강제로. 그것도 아니지. 당연히 돈도 많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거고 그게 다 힘이에요. 그게 다 있으면 좋은 거야 물론. 근데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나한테 엄청난 독이 된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연습 한번 오실 때 차근차근히 원스텝 원스텝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본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들을 공부한다니까. 여러분들의 거의 그 알파고 인공지능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제가 그 커리큘럼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준이 나랑 했을 때 아, 이 정도 단계의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내가 맞춰가지고 계속 공부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연습도 연기하는 걸 보고 실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팀에 네? 팀에 그렇죠. 연기 내비게이션이야. 실시간 교통.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만 본인이 설정을 하면 되고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보고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연습 시간에 잘 나오고 나와서 열심히 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게 솔직히 거저 먹여주는 건데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운도 운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다가.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그걸 그때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됐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선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는 거고 영화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더 하이테크의 시선을 가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다 그런 겁니다.